반갑습니다. 한식 뷔페 창업 TV 운영자 재영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식당 위치는 현재 한식 뷔페가 위치한 지역은 김포시 고천읍 견어리 대단히 물류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은 80평을 쓰고 계시고 보증금 6천, 월 임대료 430만 원입니다. 식대는 얼마예요? 현재 식대는 7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. 해당 층은 4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시설 상태는 상당히 좋아 A급으로 분류를 했으며 시설 등 총권리금은 8,500만 원입니다. 현재 점심 식사 약 400명 전후로 확인되었습니다. 아침과 저녁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식당 외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식당이 입점한 주변 환경은 대기업 물류센터가 입점하여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한식 뷔페의 전체적인 물류단지 위성 항공 사진인데요. 이 사진은 홈이나 네이버에 김포터미널 물류단지라고 한번 검색해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. 현장에서 바라본 외부 전경입니다.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. 지금 식당을 운영하신 사장님의 요청으로 해서 더 이상 외부 환경을 힘들어하셔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. 바로 식당 내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주방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 두 군데서 음식을 배급을 하기 때문에 전일 시간에 많은 고객들이 한 번에 밀려온다 하시더라도 좀 편안하게 손님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반찬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실물 사진이 이게 답니다. 특별하게 반찬을 더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. 밥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고요. 식당 내 카운터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. 저 끝에 보이는 데가 주방이고요. 양쪽으로 지금 배식다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주방에서 홀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상태를 원체 관리도 잘하시고 애초에 집기 등을 고급 자재로 사용해서 깔끔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식당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이 역시나 깔끔하고 보기 좋죠? 시원시원합니다. 이상으로 전월이 소재 한식 뷔페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